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 키가 크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 모습하고 성장한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네, 이 식물이 항암약초로 유명한 개똥쑥입니다. 네, 지금 옆에 서 있는데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이 개똥쑥은 여름에 꽃필 무렵 지상물을 베어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지금부터 약재로 채취하기 좋을 때입니다. 네, 국화과의 두해살이 식물이고 개똥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똥쑥이지만 사실 진한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독성이 없고요. 식용과 약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네, 봄철에 부드러운 것은 나물이나 발효액으로 좋은데요. 지금은 나물보다는 말려서 차로 마시기 좋을 때입니다. 네, 미국의 연구 및 세계 보건기구도 인정한 약재 식물이고요. 강력한 항암 효과가 밝혀진 약초입니다. 네, 약재명은 총우 또는 황화호라고 합니다. 지상부 말린 것을 약재로 이용합니다. 맛은 매콤하며 성질은 차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네, 개똥쑥은 전통적으로 학질 치료에서 온 약재입니다. 학질의 원충을 억제합니다. 학질이 말라리아입니다. 네, 중국의 도유유 교수라는 사람이 한방에 기록된 학질 치료작용을 근거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을 추출했고요. 그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식물입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똥쑥은 항암작용이 뛰어납니다.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없는 암치료 물질로 알려진 약초입니다. 이 개똥쑥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면역 강화에 좋고요. 피로회복과 체력 개선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간에 좋습니다. 간염 등 간질환에 효능이 있고요. 빠른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압을 낮추며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뛰어난 항균, 살충작용으로 말라리아 원충을 억제하며 간디스토마, 결핵, 세균성 이질, 피부 진균, 종기 등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월경 불순, 냉대야, 생리통, 산후 하혈 등 여성 건강에 좋은 약재고요. 위장 건강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위상 과다, 위염, 위암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담즙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장 운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숙변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만성 기관지염, 가래, 기침, 천식 등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약재는 잘 말린 것을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씩 다려 마십니다. 말린 약재를 소량씩 꾸준히 차로 마시면 암 예방 등 건강 관리에 유익합니다. 네, 이 개똥쑥은 찬 성질의 약재입니다. 몸이 냉한 사람은 마른 대추, 참당계 같은 따뜻한 약재를 혼용해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개똥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